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온. 우와 씨, 개간지다. 진짜 개간지야. 여기 LED가 이 파란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파츠들이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들을 너무 잘 받쳐주니까 피규어가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아이언맨 그만 좀 놔줍시다 했는데 진짜 이거 못 놓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미리 다 꺼내놨습니다. 아주 스페셜하고 대단한 제품들, 기대되는 제품들. 아이언맨 마크 6 위드 갠틀리 머신, 아이언맨 마크 7 오픈 아머 버전. 네, 아이언맨 마크 7 블랙 앤 골드 수트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우리 또 대핫토이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요 세체를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두 편에 나눠서 요거는 이제 오늘, 요거는 다음 편에 이렇게 할 텐데 다음 영상까지 넘어가도록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친구는 마크6 이제 2.0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의 무빙 겐트리가 스케일에 맞춰서 나온 게 아니고 좀 작게 나왔었는데 이 친구는 원래 6분의 1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없이 나는 아이언맨만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MS 687 단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46만 원대. 요거는 이제 겐트리 머신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70만 원이 넘습니다. 합본 박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시그니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겐트리 머신 자체가 어벤져스 1에서 이제 토니 스타크가 해저에서 돌아왔던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요거는 중고 매물을 조금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아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요. 와 일단은 요게 무빙 겐트리고 요게 아이언맨 소체로 보여집니다. 제가 킹하츠 9분의 1 스케일의 무빙 겐트리도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많이 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1.0 버전의 무빙 겐트리랑도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6 2.0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크게 감흥은 좀 없습니다. 역시나 데미지 버전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가슴 파츠와 마스크 파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알 자국이 빵빵빵빵 뚫린 느낌. 그리고 오! 아, 이게 디테일하네. 제가 굉장히 자랑했었던 전환 파츠들이 4개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미사일을 사방에서 이렇게 쏴주는 이런 것들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놀란 부분은 수트가 떼어지는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등 파츠, 가슴 파츠, 어깨 장갑 파츠, 허벅지 앞쪽 파츠, 바깥쪽 파츠. 무빙 엔트리에서 이 기본 파츠를 떼어내면 안에 보이는 약간의 그런 속살 같은 느낌들을 표현을 하려고 나와준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빈 헤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뭔가 열릴 것 같은데 기믹이, 그쵸? 오, 약간 소름 끼쳤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 벌려줘서 떼어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2.0을 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토니 스타크의 헤드 되겠습니다. 살짝 속소를 좀 짓고 있고 눈도 대칭이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 뒤쪽을 이렇게 뚜따를 해주면 무빙 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한쪽을 조금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을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비스랑 얘기하거나 페퍼포츠랑 얘기하면서 이런 걸어오는 이런 느낌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어벤져스 오늘 또 보고 왔거든요. 약간 살찐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약간은 요즘 얼굴인 것 같고 요때는 그래도 좀 얄쌍하고 좀 젊었더라고요. 뭐 그래도 싱크로율은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은 핫토이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에서 같은 캐릭터를 자꾸 디벨롭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내고 심지어 핫토이에서는 나왔던 애들조차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와주니까 고판들이 뭐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또 이거를 팔자니 은값이고 참, 저 같은 헤비 컬렉터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디테일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1.0을 가시는 것도 뭐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2.0을 가셔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난 신상, 최신 기술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들어와 있는 겐트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맨 아래쪽에 와...
특유의 그 금속 원 요게 들어가 있고 중부장부에 계단이랑 또 들어가 있고요. 맨 상단에 해체 작업시키는 집게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것까지 해놨네. 아. 제가 뭐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냐면은 어벤져스 타워에서 보면은 계단 단순히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수납할 수 있게 뚜껑이 양쪽으로 이렇게 싹 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건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떡하지? 설명서를 한번 요렇게 해서 뭔가 조금 더 볼륨감이 커진다. 좀 작은 장식장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상시 전원으로 이렇게 C타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발전하고 있죠. 너무 좋고요. 꽂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다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L4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왼쪽에 맨 뒷부분이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하면 거꾸로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맞아? 맞나 보네. 이제 설명서가 맞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이쪽에다 갖다 붙고요. L1 또는 R3. 이거 먼저 넣고 넣었어야 됐다. 이게 먼저 넣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시행착오 한 거, 이상원처럼 하지 말고, 아, 요렇게 넣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요게 L2. 이게 다 LED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자가 이 부분에 보면은 살짝 단자가 보이죠? 이게 꽂으면은 여기까지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좌우에 4개씩 해가지고 총 8개를 꽂았고요. 완벽하게 또 대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믹은 여기, 여기. 주인공 넣기 전에 라이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트가 얼만큼 들어오는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케이블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집에 요즘에 많잖아요, 이런 거 C타입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온. 우와, 씨! 우와, 개간지다. 진짜 개간지야. 아니, 이 사이드 여기도 들어올지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 안쪽에서 보이실까요? 여기 LED가 이 파란색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그리고 역시나 이 계단 라이트 들어오는 요 모습들이 그때 어벤져스 타워 옥상 발코니? 거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만 해도 라이트 광량도 조금 작았었거든요, 핫토이들이. 근데 지금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밝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카메라에 봤을 때도 이 정도 불빛이니까 전시할 때도 시강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한번 줘볼게요. 와, 이거 미쳤네, 진짜. 아, 이거 안 했네. 이 집게 나오는 거. 야, 씨. 집게가 여기 지금 5개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집게는 뭔가 디테일이 조금 떨어집니다. 크롬? 은색? 이런 것들이면 좋을 텐데 회색 일변도긴 하네요. 아, 그냥 내가 꽂고 싶은데 다 꽂히는 거야, 이게? 미쳤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지? 와. 그래서 이런 다이캐스트들 빼주고요. 여기에 장갑이 오른쪽 왼쪽 구분이 돼 있으니까 보시고 그냥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가슴도.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여기 안 걸려요. 이게 자꾸 빠지네. 아구가 딱 맞게 걸려있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사랑한다. 와, 미쳤다. 이 손맛도 뭐 지립니다, 지금. 이거 세팅이 있잖아요, 이거. 요거를 자석으로 딱딱 붙게 돼 있어요. 딱딱 붙게. 왜 아이언맨 그만 좀 놔줍시다 했는데 진짜 이거 못 놓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미쳤다. 여러분. 와. 뭐 맨날 내가 역대급에서 미안한데 미쳤다. 와. 마크 4 쿼터 스케일로 수트업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했었거든요. 더 이상 뭔가 이런 끝판왕은 없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70만 원대? 저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자석으로 그런 허벅지 파츠를 뭐 바꾸는 거나 좋은 조형의 이제 헤드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파츠들이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들을 광량 짱짱한 이 수트업 머신이 너무 잘 받쳐주니까
피규어가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아이언맨 한 채? 저는 뭐 요 친구. 뭐 맨날 요 친구라고 해서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핫토이에서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 이상의 퀄리티를 안 내주고 그냥 단순 재판이다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컬렉터들이 반발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그런 말이 뭐 무색할 정도로 희대의 명작이 나왔다. 뭐 요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거 진짜 너무 단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1.0 버전의 마크 6, 네, 디오라마 베이스 요거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1.0을 제가 데미지로 바꿔놓고 파츠 교환도 많이 해놔서 달라 보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육안으로는 크게 차이점을 찾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프로포션이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플랩들도 한번 열어봤을 때의 차이가 혹시나 있나 봤더니 굳이 찾자면은 구판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생략이 돼 있어요. 종아리 쪽 뭐 플랩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도 비슷하고요. 어깨 여기 지금 장갑 교환을 해놓은 상태예요. 똑같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 쪽에 미사일 파츠 나오는 거랑 어깨에 플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데미지 파츠까지 1.0이랑 이거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지금 이 친구 허벅지 파츠. 자, 1.0은 이렇게 꽂는 형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힘을 좀 강하게 줘서 딱 이렇게 들어가는, 네, 이런 느낌이라면 2.0은 이렇게 자석으로 깔끔하게 결합. 손맛 좋죠? 자, 일단은 뭐 크기 자체가 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냥 진짜 디오라마라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베이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라이트 한번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의 라이트와 두 개 다 라이트. 좀 귀엽지 않아요? 그래도 나름? 그래서 피규어를 세워둘 때 이렇게 철심이 닫힌 요 봉으로 이렇게 꽂은 다음에 보통 이렇게 눕혀서 그냥 약간 뭐 기분만 내는 거죠. 예. 디오라마 느낌의 그냥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0 버전도 옆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들어졌다. 딱 두 개를 비교해놓고 보면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지금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거 70만 원대면은 오히려 가격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역대급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마크 6 수트업 겐트리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요 제품 후니머션 스튜디오에서 실물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편은 또 하나의 역대급 머신이라고 기대가 되는 등 뒤가 이렇게 환히 열리는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 수트 마크 7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미쳤다. 와 이거 뭐 씨. 우와 대박이야.